없었어 이 세상 하나뿐인 너 텅 봤으니까 빠졌으니까 Then you got me sinking low 사랑이란 단어로 섬도 아닌 섬을 타며 행복한 줄로 친구들이 다들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색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는 카메라를 제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신상이 뜨자마자 이거는 전색상을 사야겠다 해서 이렇게 전색상을 구매한 데이지크 듀시 듀이 틴트라는 신상 립이에요. 저처럼 촉촉립 덕후라면 정말 구매를 안 할 수가 없게 생긴 패키지잖아요. 제가 이걸 구매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 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실생활 리뷰까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지크 GCD 틴트는 패키지부터 너무 예쁜데 일단 단상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과일이 그려져 있는 너무 귀여운 단상자고 패키지는 투명한 그라데이션 용기로 되어 있는데 제형이랑 너무 비슷하고 컬러도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제형은 조금 오일리하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끈적이는 립은 아니고 투명하게 발리는 촉촉 립이에요. 컬러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웜한 베이지 컬러부터 코랄, 핑크, 진한 핑크까지 웜쿨 모두 좋아할 만한 컬러고 착색은 처음 컬러 그대로 발색이 되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바르면 바를수록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촉촉 립 추천을 가져왔을 때 좀 발색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정확하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다가 조명을 켜서 정확한 발색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1호 무드 망고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1호 무드 망고는 웜톤 피부에 어울리는 누드빛 베이지 코랄 컬러인데 처음 한 콧을 발랐을 때는 촉촉하고 얇게 발리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진해져서 MLBB 같은 컬러예요. 이렇게 발색한 입술에 덧발라보면 얇게 발려서 좋았지만 입술에 살짝 겉도는 느낌은 있었고 음파해주거나 손으로 두드려주지 않으면 경계선이 지는 제형이에요. 컬러는 7가지 컬러 중에 제일 연한 누드 베이지 코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발색을 보면은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 두 번 정도 덧발라주니까 많이 진해져요, 컬러가.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딱 베이스 립으로 써야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이게 점점 더 진해져서 원래 발랐던 이런 패키지처럼 맑게 좀 베이지 컬러는 아니더라고요. 갈수록 붉은기가 올라오는 제형이에요. 제가 이거를 낮에 바르고 수정화장을 하려고 보니까 입술에 약간 요플레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도 붉어져서 수정화장을 할 때는 처음처럼 이렇게 맑은 컬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촉촉 립인데 연한 컬러 하나만 발라도 잘 어울리는 라이트톤 분들 그중에 너무 쨍하거나 형광기가 도는 게 안 어울리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호 멜론 샤벳이란 컬러인데요. 저는 이 컬러가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내 컬러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 멜론 샤벳이 공홈 컬러처럼 많이 코랄기가 돌지 않고 저한테는 핑크기가 훨씬 많이 돌았어요. 2호 멜론 샤벳은 웜톤한테 정말 추천하는 컬러인데 형광기가 도는 쨍한 소프트 코랄 컬러로 형광기가 잘 어울리는 웜톤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지금 바른 컬러가 2호 멜론 샤벳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형광기가 많이 돌죠. 그리고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1콧, 2콧을 더할수록 봄라이트 분들 있잖아요. 봄라이트 분들은 하나만 바르기에는 좀 진할 것 같아요. 베이지 계열의 매트 립을 먼저 바르고 안쪽에다가 덧바르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바르기에는 봄브라이트 분들이 원할 정도로 엄청 쨍한 코랄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오렌지 계열이 도는 코랄빛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더 형광기가 많이 돌고 핑크기가 도는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 2호 멜론 샵에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3호 핑크 구아바 컬러인데요. 이렇게 패키지만 봐도 여쿨라이트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3호 핑크 구아바는 맑고 쨍하지 않은 핑크 컬러라서 여쿨라이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푸르지도 않고 소프트한 핑크 느낌이라서 봄라이트 분들 중에 쿨톤이랑 걸쳐져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바른 컬러가 3호 핑크 구아바 컬러인데요.
처음 한 코만 발랐을 때는 여쿨 라이트 분들한테 딱 어울리는 맑은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고 두 번, 세 번 더 바를수록 많이 진해져서 여쿨 브라이트 분들한테 어울릴만한 좀 진한 컬러로 발색이 돼요. 수정 화장을 할 때마다 지우고서 바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진해져서 좀 여쿨라이트 분들한테도 베이스로 많이 쿨한 뮤트 핑크 컬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안쪽에 덧바르는 걸로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사오 플럼듀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이름처럼 정말 플럼 핑크 컬러라서 쿨톤 분들한테 어울리는 컬러고 방금 보여드린 핑크 구아보다 진한 컬러예요. 이렇게 패키지만 봐도 약간 많이 진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오 플럼듀 컬러는 쨍한 핑크에 자두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베리 핑크인데 이거는 컬러가 진해서 쿨톤 브라이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핑크 컬러예요. 이게 지금 바른 플럼듀 컬러인데 엄청 진하죠? 생각보다 저는 자줏빛이 많이 들어간 컬러가 저한테 정말 쥐약인데 이걸 바르고 입술만 보인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된 컬러예요. 쨍한 형광핑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좀 자줏빛이 정말 살짝 들어간 느낌? 그래서 좀 자줏빛 핑크, 형광핑크 그런 쨍한 핑크를 찾는 분들한테는 이 사오 플럼듀 추천하고 싶고 이게 너무 쨍하고 진한데 좀 컬러는 마음에 든다 하는 분들은 좀 이런 핑크 과박 같은 컬러를 베이스로 먼저 깔거나 아니면 뮤트한 핑크를 베이스로 깔고 이걸 안쪽에 살짝만 더해줘도 될 것 같은 게 엄청 컬러가 쨍해서 정말 조금만 발라도 많이 발색이 되는 그런 틴트예요. 그래서 좀 쨍한 형광핑크 찾으시는 분들한테 사오 플럼듀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쿨톤한테 어울리는 모브베리인데요. 이름부터 정말 쿨한 컬러의 색감은 다 갖고 있는 그런 컬러죠. 오 모브베리는 맑은 베리핑크 컬러에서 약간 차분한 베이지가 들어간 코랄핑크 컬러인데 저한테는 코랄 느낌보다는 모브 느낌이 강한 핑크 컬러였어요. 이건 확실히 발라보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사오 플럼듀보다는 형광기가 덜해요. 사오보다 살짝 채도가 낮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 약간 베이지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공홈에서.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발라보면은 사오보다 훨씬 맑게 발리는 제형이고 모브 핑크 컬러지만 베이지기가 살짝 가미돼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는 모브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사오보다 형광기가 덜하고 그래서 더 부담없이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립 같고 쿨톤 분들 중에 데일리로 편하게 바를 수 있는 립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5호 모브베리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웜톤 컬러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6호 로즈애플 컬러예요. 6호 로즈애플 컬러는 로즈애플이라는 이름처럼 살짝 채도가 낮은 코랄 레드빛인데 2호 멜론샵보다 채도가 낮아서 형광기가 없는 코랄 레드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한 코씩 바르고 덧발라보면 생각보다 색깔이 진한데 채도가 조금 낮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는 코랄 레드예요. 원래 제가 코랄빛은 좋아하지만 코랄 레드는 또 얼굴에 많이 진해 보여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로즈 애플이라는 이름처럼 베이지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이거는 웜톤 분들 중에서도 가을웜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이 로즈 애플 컬러는 MLB기도 어느 정도 조금 있고 그리고 채도도 있어서 얼굴이 환해 보이는 그런 코랄 레드빛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리소다라는 컬러인데요. 이렇게 패키지만 봐도 정말 핑크핑크하고 체리빛이 강한 립이에요. 7호 체리소다 컬러는 앵두 체리빛 레드로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굉장히 환해 보이는 쿨톤 레드빛으로 그라데이션에서 발라주면 얼굴이 하이 보이는 그런 립이에요. 이렇게 한 컷을 발라준 다음에 덧발라보면 컬러가 정말 진한 체리 핑크 컬러로 다른 거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진해졌다면 이거는 한 번만 발라도 엄청 진한 앵두빛 레드 컬러예요. 이거는 쿨톤 분들이 다른 립의 조합으로 사용할 때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두 번만 발라줬는데도 얼굴이 환해 보이고 진한 핑크 컬러라서 쿨톤 분들 중에서도 쿨톤 브라이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정말 진한 체리 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컬러를 다 소개해드렸는데 마스크에 묻어남 같은 경우는 촉촉 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치만 저처럼 이렇게 촉촉 립 중에서도 특히나 웜톤 분들 이런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파스텔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생각보다 저도 이 컬러들이 진해서 놀라긴 했는데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진해지고 탁해지는 컬러는 아쉬웠지만 색감은 정말 요즘 나온 촉촉 틴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였고 그리고 가성비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